황칠나무가 이제 무늬가 거의 발색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는데, 황칠나무가 이렇게 무늬가 잘 나타나는 것은 아주 어려워요. 농장에서 수만 개씩 하는 사람들도 이거 하나도 못 봐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건데, 참 어떻게 운 좋게 내 손에 들어와가지고 발색이 지금 거의 끝나가네요. 측광에 의존해서 키우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따르기도 하는데, 이것도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가지고 잎이 많이 처지고 또 촉수도 많이 늘어가지고 분갈을 좀큰 데다 하려고 좀 뽑아놨는데. 파피아 페델름. 큰 분에다가 지금 만들어갖고 여기다가 심을 건데, 안에다가 이렇게 스티로폼을 좀 채워가지고 과습을 좀 방지하게 하기도 하고, 또 겨울에 체감 온도가 좀 다르더라고요. 스티로폼 들어간 거하고 안 들어간 거하고는. 비단 이끼는 사용할 건데, 비단 이끼는 좀 깨끗하고 길이가 좀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상당히 잘안 썩어요. 살아있는 경우는 수태보다도 훨씬 수명이 길어요. 잘안 썩고. 뿌리가, 파퓨어가 좀 뿌리 상태가 항상 보면 안 좋더라고요. 좀 생장점도 있고 그러긴 해도 뿌리가 비교적 좀 다른 것에 비하면, 착색란에 비하면 상당히 좀 부실해요. 어느 정도 압착을 가해가지고 안 움직이게 꽉꽉 눌러서 심어야 돼요. 그래야 물 주기도 좋고. 이것이 참 초세가 상당히 길어지면서 많이 처지는 경향이 있어요. 광에 의한 것인데, 그래서 지금 좀 높여가지고 높은 분에다 지금 이렇게 좀 옮겨놨어요. 디네마 옮겨 심은 것도 지금 상당히 이제 안정이 되었거든요. 촉 전개도 잘 되고, 지금 뿌리도 양호하게 지금 활착이 되고 있어요. 보면 촉도 잘 나오고 있죠. 지고베타도 여기다 지금 분갈이 가지고 했는데 활착이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뿌리도 지금 잘 나오고 있고, 촉도 지금 나오고 있고, 지금 안정기에 지금 접어들었어요. 분갈이 해놓은 것이. 분청사기 화분인데, 인화문에
자유분방한 표현이 참 좋아요. 이렇게 자유분방한 그런 표현을 참 저는 좋아해요. 93년도에 제작된 건데, 아버지가 군청사기 하시는 분한테 선물 받은 것을 내게 주신 건데, 세상에서 제일 아끼는 물건이에요, 내가. 이 속곡은 특정 지역에서만 나오는 것인데, 그 당시에 내가 가가지고 현지인이 키우던 것을 일반 속곡보다도 훨씬 더 값을 많이 주고 구입을 해갖고 온 것이에요. 일반 속곡보다도 한 3배, 4배 정도 굵기 차이가 나고, 화면에는 그렇게 잘안 보이는데, 아주 우량이에요. 우량한 품종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그쪽 지역에서 나는 속곡이 제일 우량할 거예요, 아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쪽에서 나오는 속곡이. 지금은 뭐그 근처에도 못 가죠. 이제 그 지역을 통제도 많이 하고. 과거에 이거 현지인이 키우던 것을 내가 구입을 해가지고 하니까 이렇게 있는 것이지. 쪽수도 많이 불어나가지고 뭐 우여곡절 겪다가 지금 요거 남아가지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데. 신화촉도 지금 살이 지금 한참 지금 붙이고 있는데. 풍란도 분갈이 해놓은 것이, 꽃눈도 형성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되어 있고, 안정적인 지금 활착을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 부기난이랄지, 장생난이랄지 하는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풍란이나 속곡 아니면 뭐 덴드러비움 그렇게 용어가 사용되지, 부기난, 장생난 이런 용어는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아니에요. 저는 난초를 바라보는 관점이 제 개인적인 주관에 의해서 철저히 바라보지, 무슨 어떤 일본 사람들 시각으로 난초를 바라보지 않아요. 제 주관에 의해서 바라봐요. 이것은 내가 동영상 촬영해가지고 업로드 시키지 않았던 난초예요. 나주 남평에서 채집한 것인데, 압성호가 다 나타나 있죠. 구촉에도 시로가 있고. 신화도 이렇게 지금 두 촉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반적인 신화와는 다르죠. 보통 인출난 신화와는 틀리게 이렇게 딱 벌써 느껴지죠. 압성호가 쭉 나타나다가 끝까지 전개가 안 돼요. 이 정도에서 딱 끊어지고. 참 궁금해요.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3반인데, 얘도 전체적으로 잘 나타나 있죠. 3반이. 이것도 아주 잘 끄서버렸죠. 빗자루를 그냥 확 쓸어버렸죠. 이것도 환엽성이 해가지고 3반 치고는 상당히 둥근 편이에요.
얘는 쌍둥이로 지금 나왔는데. 요것도 잘 끄서버렸죠. 산에서 이런 거 만나기란 정말 어려워요. 뭐 이렇게 그냥 보여주고 그러면은 뭐 그냥 쉽게 가만히 있을 것 같아도 하늘의 별을 따갖고라면 따갖고 오지. 이거 만나기란 정말 어려워요. 산반에 이렇게 신화가 출하시에 참 볼만하죠. 아주 제대로 끄서버렸죠. 세상 그 어떤 물건이 이보다 더 좋겠어요. 분갈이할 화분을 지금 몇개 만들어 봤는데, 플라스틱 화분이죠. 이것도